아무것도 없어요, 제 방에. 와, 네가 또 방이야? 아, 얘기하지. 내가 같이 가서 좀 현진이하고 좀. 아무것도 없어요, 제 방에. 아, 네가 뭐야? 아직 안 보잖아요. 천만 장이 됐네. 아, 진짜. 화장실, 샤워실. 야, 현진이 진짜 우리. 야, 성공했다, 현진아. 그땐 미안했다. 더 잘해주지 못해. 더 잘해주지 못해.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그땐 가고 싶다. 시간을 거스르는 저. 아, 야, 사실 뭐 유명한 선수들도 한다고요. 뭐 저희 팀 선수들도 두 명 다른 층에 살고요. 농구 선수들 코비 브라이언. 그 사람 살고. 코비 브라이언. 그 사람 살고. 코비 브라이언. 내가 갔어야 되는데. 이번 한 해 동안 류현진 씨는 모든 런닝맨의 운명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. 오, 운명 있어. 진짜 있어. 운명 좋아하네. 그럼 지금 바로 제가 여러분들의 운명을 좌우하게 될 미션을 드릴 건데요. 뭔데요? 네. 앞으로 제가 여러 상황에서 선택을 할 겁니다. 한국에 계신 런닝맨 여러분들은 제가 어떤 선택을 했을지 예상해서 그 정답을 맞히시는 대로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. 최선을 다해서 미션을 완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파이팅! Let's go! 뛰어! 빨리 빨리! 동거! 잡으러 간다! 야, 너랑 유난히 친한 것 같다, 야. 아, 그게 아니고 지난번에 내 등 뗐잖아. 날 만만하게 보는 거 같아. 맞아, 현진이가 그때 정국영이 또 한 번 뛰어야 돼. 반칙에서. 런닝맨을 지배하는 자인 류현진 선수가 직접 문제를 줄 거예요. 파괴되는 미션은 항상 류현진 선수가 내는 문제를 양자 택일해서 선택의 기로에 서시는 거예요, 여러분. 정국영이 50대 50이네요. 그래서 그 문제를 정답을 맞추면 쉬운 미션을 하게 되고, 알겠습니다. 오답일 경우는 어려운 미션을 하게 되는 거죠. 잘 상의해서 답을 결정하시면 되는 거예요. 알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문제를 바로 드릴게요. 류현진 선수가 내는 문제. 와, 흥미진진해. 플러스? 뭐야? 아, 나 정말. 어, 쟤도 못하네. 쟤도 못해. 뚱땡이 못하네. 종경 씨하고 못하네. 네? 종경 씨하고 못하네. 에이, 설마. 종경보다는 잘 돌려야죠. 종경보다는 잘 돌릴 거야, 니가. 진짜 못한다. 야, 내가 난 거 같아. 입으로 아프는 사용하세요. 아우, 저거 어려워. 저 아픈 거 아니에요? 아픈 제가 거? 제가 이제 이 훌라후프로 돌리게 되는데요. 아, 진짜 잘 돌리는데, 페이크 스틱. 제가 이거를 어느 정도 걸리게 하느냐가 다음 여러분들의 미션의 운명이 결정됩니다. 운명이 결정됩니다. 몇 초? 지 앞으로 30초? OX인가? 일단 수건 안에다 넣으면 안 되냐? 수건 돌려서? 저 근데 진짜 아프거든요. 30초 하나. 제 아픈 거 되게 못 참거든요. 둘, 셋, 넷. 너무 잘하시네. 형 정말 잘하시네. 그거 눈? 해박에서. 제가 30초 이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분들은 A를 선택하시면 되고, 제가 30초 이상을 못 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B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. 나 A나 무조건 A. 할 수 있을 것 같아. 이건 못 할 것 같아. 할 수 있다야. 한 번 딱 한 거죠. 할 수 있다. 왜? 현진이가 몸이 부드럽거든. 아, 형이 어떻게 알아? 그리고 아까 앞에 게 일부러 페이크일 수 있다니까. 못 한다 쪽 아니야? 저거 되게 아픈데, 나 돌릴 때 되게 아파. 아니, 못 할... 이게 또 그러면 지훈은? 저는 뭐예요? 너는 멈춰야. 너는 멈춰야. 아유, 답답이 답답이. 할 수 있다 없다. 못 할 것 같아. 얘는 그냥 나. 됐어. 됐어. 못 할 것 같아. 못 할 것 같습니다. 류현진을 다 할 수 있습니다! 할 수 있다! 아, 나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? 아, 그럼 3대3이네. 지호야, 네 의견에 따라 달라진다.
야. 그냥 원하는 거 골라. 얘는 지금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는데. 근데 저도 못할 것 같아. 그래, 못할 거. 비, 비, 비. 못한다. 하나.